미안 식사지. 귀여.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술 취한 거야? 이런 게 맞아? 어.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구도가 나왔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했지. 같이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 좀. 일단 후회했으면 이름을 밝히면 어떡해. 아마 범죄자의 성격을 제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외출하신다고. 아 예. 아, 오랜만에 아, 나가야지. 잘 다녀오세요. 저는 수제비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뭐 한다고? 수제비. 뭔 소리야. 아니 밥 먹은 지 몇 시간이 됐다고. 쌀쌀한 저녁 날씨에 어울리는 수제비 재료를 사러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머리 안 감았어요. 어제 감았으면 됐잖아요. 매일 감으라는 법 누가 정했나요? 어쨌든 감자, 밀가루 사러 고고씽. 이거 맛있더라고. 이거랑 이런 걸로 하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밀가루 말고 마늘 이걸로 하면. 지금 의외로 요리 잘해요. 자, 감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수제비는 감자 맛이. 감자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대경격. 원래 인생이나 요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만 넣고 있다 청양고추만 쏭쏭쏭 썰어서 먹을 겁니다. 자, 감자를 넣겠습니다. 바로 입안 아니겠습니까? 요리할 때 조심조심 하지 말고 짜릿하게 하자 이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반죽을 할 텐데요. 판을 준비하고 아까 산 밀가루를 느낌 가는 대로 소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해야 돼. 조금씩. 지금 너무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물기가 많아서 더 넣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예요. 이제 소금 넣은 게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옛날에 액체 슬라임 이런 게 어딨었어요. 다 밀가루 갖고 놀았어요. 딱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육수가 끓고 있어요. 마늘을 좀 넣고 국간장을 살짝 넣어주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간장을 살짝 넣어주세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그래 이 맛이야. 요런 반죽의 형태로 몇 개를 띄워놔줍니다. 이렇게 쫙쫙 펴줘요. 제가 반죽한 겁니다. 엄지와 검지로 저미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떼서 국물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두근두근 거렸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요. 맨날 같이 놀다가 재밌는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와우, 수제비 완성.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끓인 거예요. 맛있겠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그냥 먹어볼게요. 좀 싱거워서 그리고 고추를 좀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해서. 어우, 진짜 옛날 엄마 끓여주면 한번 보여드려야 돼. 맛있겠죠? 반죽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쫄깃쫄깃해. 일수야! 얼른 들어와라! 맛있다는구나. 콧물이 나왔다는 친구.
어쨌든 제 혼자 직접 찍어본 유튜브이자 제가 처음 여러분께 만든 요리 어때요? 함께 하실래요? 자, 여러분이 드실 차례.